예, 헌법을 개정하는 거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헌법은 1987년 60항쟁, 60민주항쟁이 성공했죠. 대투쟁에서 승리하고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핵심 내용이 뭔가면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그 직선제였죠.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그 투쟁본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항쟁에 성공하고 헌법 개정에 들어가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습니다. 유신 헌법이라고요. 박정희가 유신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만든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예, 이걸 뽑아서 이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뽑았죠. 간접선거였습니다. 거의 뭐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투표율도 뭐 거의 100%고 찬성률도 거의 100%고 그런 지금 북한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전두환과 박정희였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대통령을 뽑을 권리, 주권, 우리 국민한테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 직선제 하자 해서 지금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이 대통령 직선제를 저는 건들 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대통령 직선제는 가야 한다. 그리고 그때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단임제, 5년 단임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임제, 장기 집권을 막자 하는 정신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만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큰 주류를 이룬 것은 대통령 직선제 유지해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단임제 정신, 장기 집권을 막는 그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그런 식의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큰 줄기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는다. 간접선거 없다. 의원내각제 없다.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요. 이번에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이 많이 분노도 하고 일부 탈당도 하고 계신데 결국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제를 통해서 의원들의 고유 권한으로 의장을 뽑는 거지만 내 의견이 그걸 통해서 반영이 잘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내대표를 뽑든 그죠? 의장을 뽑든 우리 일반 권리 당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좀 반영해 주는 것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 적절한 선이 어디냐를 잘 해서 물론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뽑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수용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부분적 수용이 필요하다. 그렇게를 통해서 당원들의 권리가 더 신장되고 당원들의 발언권이 좀더 높아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찬성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새로운 헌법 개정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하는데 그 핵심의 요건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 민주주의,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큰 줄기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때 87년 체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국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존재를 어디에 둘 거냐? 대통령 직속으로 둘 거냐? 대통령 행정부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의회로 가져올 것이냐? 할때 저는 감사원의 기능은 반드시 의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행정부의 집행에 대해서 상시적인 감사 기능이 가능하고 의회의 감시 기능이 가능하다. 예산 편성권이야 정부가 가진다 하더라도 또 예산에 대한 예결산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좀더 헌법에서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권한이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반영되는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실은 87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027년이 되면 4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진짜 개정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왔던 거죠. 시대 흐름에 반영이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 여당을 압박해서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조금 하나만 더 나가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5년이고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중간에 대통령 선거 계속 이렇게 2년, 2년 또 중간에 1년 이렇게 선거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면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으로 선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헌법 개정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의 기본 핵심은 변화되는 시대상을 잘 반영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대통령은 내가 직접 뽑는다. 대통령 직선제 반드시 이거 유지되어야 되고요.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권한과 이게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몇 가지의 조치가 또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